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들어오면은 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벌써 44,000명이 와 계시는데 1분 30초 됐거든요.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이니까 네, 딱 저녁 먹기 좋은 시간인데 안녕하세요. 붉은 밤 라디오 오늘의 DJ 희승입니다. 네, 어제 정디를 시작으로 저희가 이렇게 붉은 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보이는 라디오 같나요? 저는 이게 이 라이트와 이 온에어가 있으니까 뭔가 진짜 라디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저희 이제 여름 시즌이 거의 가까워져서 해도 좀 늦게 떨어지고 해서 10년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디처럼 저도 별명을 한번 지어주세요. 엔진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별명 저는 별명을 여러분이 지어주시는 걸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햄디가 동시에 두 개나 나왔어요. 햄디 괜찮네요. 햄디 세 개, 히디, 승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햄디, 히디, 승디, 햄지는 좀 너무 간 것 같고요. 밤비히, 햄디, 햄승이. 히히도 있고요. 네, 히디, 햄디. 네, 그러면 햄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자마자 한 세 개가 나온 것 같아요. 햄디가. 그래서 햄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햄디입니다. 오늘 붉은 밤 햄디 희승입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오프닝 선정한 곡이 그 유라라는 분의 춤이라는 노래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부터 고른 곡은 아니었고 여기 이 장소에 딱 오자마자 아 이 노래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 아무 생각 안 하고 저희 엔진 분들이 이제 컴백을 하게 되면 저의 노래에 아무 생각 없이 춤춰줬으면 좋겠다. 그냥 춤이 절로 나올 정도로 노래가 좋았으면 좋겠다. 엔진 분들의 귀에도 좋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제가 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붉은 밤 라디오에서 우리 엔진 분들께
미니 4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살짝 스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메인인 것 같습니다. 스포 타임. 네. 아 잠깐만요. 근데 너무 지금 이 대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식사나 하셨나요? 그 밥을 사실 저는 아까 편의점에서 네 컵라면이랑 핫바를 먹고 왔어요. 진짜 너무 그 사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밥을 계속 못 먹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좀 이제 일어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 맛있는 라면과 그거를 먹었습니다. 라면 그만 먹으라고. 아니 근데 라면을 제가 최근에 이제 엔진분들도 라면을 제가 좋아한다는 걸로 알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라면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이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행기에서 말고는 라면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엔지노분도 식사를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밥을 먹으면서 이거를 보셔도 됩니다. 네, 굉장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따뜻한 그런 방송입니다. 네, 스포 시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거 그 프로모션 캘린더가 있다고. 아, 근데 사실 저는 이 캘린더의 존재를 이 라이브를 하기 전에 한 하루 전에 알게 됐는데 굉장히 나름 재밌을 것 같았어요. 약간 하루하루 이렇게 그 뭔가 오픈되지 않은 거를 이제 볼 때 그런 기분 되게 설렐 것 같아서 저도 근데 저도 약간 설레요. 약간 하나하나 지금 곡 약간 공개가 되고 컨셉 필름이랑 이런 거 다 공개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약간 지금 컨셉 트레일러 이런 거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슬슬 시작을 할 텐데 네 캘린더 보면은 쇼케이스를 5월 22일 정도에 하는데요. 월요일에 하는데 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저희도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엔진분들만 이렇게 가까이서 다시 또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고 약간 이런 거가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진짜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포를 해드릴까요? 샌리스트 하나를 스포를 해드릴게요. 아 이거를 어떻게 스포를 해야 되냐. 진짜 근데 엔지니어분들이 이거는 한번 스포를 하게 되면 너무 큰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인데 어떻게 스포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되게 놀라면서 반가워할 그런 노래입니다. 저도 실제로 조금 많이 반가웠고 이 노래가 엄청 반가웠어요. 좀 이 노래를 제가 다시 부르게 될 줄도 사실 몰랐고 엔진분들도 와 이거는 태초의 마을이다 태초 마을에 있던 노래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측 뭐 유추하셔도 됩니다. 여기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반응을 해드릴게요. 물론 무슨 곡에 반응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아 네 진짜 대박입니다. 이 곡은 어제 정디가 타이틀곡 제목 알려줬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거짓말이고 아 여기에 또 이렇게 뭐뭐뭐뭐뭐 하는 거야? 뭐뭐뭐임 설마? 약간 이렇게 나와있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뭐뭐뭐뭐뭐? 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희승이 안아줘. 네, 아, 맞추시면 안아드릴게요. 제가. 아,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시절 맞습니다. 근데 시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때 맞습니다. 뭐 요 정도만 제가 스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 그 정도라고. 안경 벗어보라고요? 안경 벗을까요 그냥? 사실 이 별론가? 네. 스포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예. 근데 사실 이 곡을 저희가 7명으로 한 게 너무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그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처음이라면 처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아무튼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 너무 근데 지금 거의 한 달 남았는데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저였으면 못 기다리거든요 이런 거 진짜 거의 약간 안 돼 있잖아 아니다 약간 이런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지금 엔진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마음껏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컨셉 트레일러를 찍었잖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 컨셉 트레일러가 진짜 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찐, 찐이라는 단어가 이제 적합하지 않고 이제 진심이다 진짜 대박이다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촬영하면서도 약간 느꼈어요. 약간 이 그 촬영하면서 이 모니터에 비친 이 멤버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엔하이픈이 좀 칼을 갈았구나 좀 진심으로 찍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찍었던 것 같고 엔진분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네 트레일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스포를 드릴게요. 오늘 근데 스포가 되게 많구나 이게 가 아니고 많구나 엄청 많네 스포가. 이번 컨셉 트레일러에 스포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은 액션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액션씬이 있어요. 약간 어디까지 뭐라 해야 되지?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액션씬이 있다는 걸 보고 드디어 엔하이픈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좋은 쪽으로. 드디어 변하고 있다 엔하이픈이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액션씬이 있습니다. 과연 액션씬을 찍은 멤버는 누굴까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아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성훈이가 될 수도 있고 제이크가 될 수도 있고 니키가 될 수도 있고 선우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컨셉 트레일러를 찍으면서 그 액션씬은 없었잖아요. 사실 액션씬이 있을 상황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뭔가 저희가 서사라던가 어떤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서사라던가 이런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좀 극에 다 극으로 가면서 조금 그런 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액션신이 있습니다. 다크문 같나요? 다크문 같아? 뭐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크문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뭔가 결이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아 근데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다크문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확실히 다크문은 웹툰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수화가 나오나요? 아, 수화 안 나옵니다. 엄청 물어보네. 질문이 한 보따리 있는데요. 제가 너무 궁금하게 했죠. 아무튼 네, 컨셉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컨셉 트레일러가 여러분 5월 1일에 공개가 된대요. 그래서 아주 멋진 느낌이래요. 네. 저도 아직 그 완성된 거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저도 엔진이랑 같이 볼 것 같은데, 나오면은 같이 볼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이 보고 저희 한번 댓글로 얘기해 봅시다. 아니면 제가 위버스 라이브를 한번 더 킬게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스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있을지, 이쯤 되면은 궁금한 게 엄청나게 많아졌을 것 같은데 스포를 오늘 두 개나 했으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이번 컨셉에 가장 잘 맞는 멤버는, 아 근데 제가 어제 정원이가 그 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 네, 아 저도 잘 어울리지만 그 제 생각에는 아 전 멤버가 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해피 엔딩을 이렇게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명 고르자면? 그래도 한 명 고르면 한 명 골라야 되는 거죠? 한 명? 뭔가 아, 이거 못 고르겠네요? 어려운데? 그래도 성훈이도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성훈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니키도 그렇고. 아 근데 이번에 진짜 다 잘 어울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근데 일단은 누구 한 명을 딱 찍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장면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 앨범이 당신에게 가장 잘 맞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햄스타 컴백을 준비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그 녹음이나 어떤 작업을 할 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사실 되게 너무 약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그 제 기준에 조금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거의 대부분이 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어
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작업할 때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진짜 곡 하나하나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저도 녹음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그래서 빨리 가서 녹음 다시 또 하고 싶고 뭐 잘 안 된 부분 있으면 빨리 수정하고 싶고 뭐 이렇게도 더 해보고 싶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녹음할 때 제일 즐거웠다. 아 그리고 이번엔 뭐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도 그렇고 네 컨셉포토 컴포 찍었을 때도 그렇고 너무 그러니까 제 자신이 많이 그래도 좀 멋있어졌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앨범 만드는 동안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저는 사실 그 제가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제가 만든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데 저는 자신감으로 극복하는 것 같아요. 뮤비는 어디서 찍었어요? 엔진의 마음속에서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N Red Night로 질문을 좀 더 보내주세요. 혹시 앨범에 기상랩 들어가 있어? 넣어드릴까요? 기상랩? 기상랩을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와 근데 상상했는데 진짜 너무 웃긴데요. 저는 그 노래를 아니까 기상랩이 들어갔을 때 그게 너무 웃긴데? 아, 이 뒤로 좀 더 가볼게요. 아, 여기 엄청 많구나. 제가 스크롤을 안 했네요. 벌써 앨범 선주문 완료. 감사합니다. 궁금한 건 많지만 제일 하고 싶은 말 할게 진짜 많이 점점점. 이거 궁금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라면은 성공하셨네요. 에. 아. 닉네임이 쌀앙애옹이에요. 저도 사랑합니다. 닉네임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저도 사랑해요. 조금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참신한 질문이 있을지. 크블러드 컨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컨셉이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컨셉이냐 그냥 다크블러드라는 이름 자체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크블러드라는 이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컴백 기대해도 돼? 기대를 안 하셔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하시면 좋겠죠? 기대하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네, 마지막 질문 해보고 댓글을 읽을게요. 안무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나요? 어려워진 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 이게 지금 살짝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안무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나요?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어려워지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희 안무가 저희를 이제 엔하이픈을 우리 엔진도 아시겠지만 엔하이픈 생각하면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안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희 엔하이픈이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비하면 막 그렇게 어려운 안무는 아닌 것 같아요. 엔진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네요. 어머니가 네, 라이브 끝나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경 다시 써달라고요? 네. 온에어 찾기 온에어 여기 있습니다. 짜잔 짜잔. 네 아무튼 아 근데 이번에는 저희 회사분들도 굉장히 칼을 많이 가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빌리프랩이 불타고 있다를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가 컨셉 가장 잘 어울리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멤버가 다 잘 어울립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아, 저 이런 거 못해요. 누구 한 명 얘기하는 거 못하겠어. 여기다가 질문을 하셔도 돼요.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지금 그 약간 좀 해롱해롱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대 입문 소감 저희 형한테 한번 물어보고 네. 근데 얘기치 않게 얘기를 아주 지금 필터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피곤한 게 아니고 이게 피곤한 느낌이 아니에요. 저 되게 많이 잤어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엔진 오해하지 말아요. 지금 피곤한 게 아니고 필터가 없어 지금. 필터가 없네. 지금. 햄디 점외추 해줘요. 점외추? 아 오늘 약간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약간 네. 엔진 뭐 먹고 싶나요?
엔진이 뭐 먹고 싶은지. 그럼 오늘 곱창 어때요? 곱창. 맛있는 곱창. 마라탕. 마라탕 좋네. 햄디씨 이번 앨범 마음에 드셨나요? 아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엔진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을 떠오르면서 아, 이 앨범은 잘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실 그리고 제가 그 노래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이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K-POP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래도 저도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 곡들이 내 마음속에 박혀있다 이런 곡들을 좀 추천해드리면서 조금 같이. 근데 보통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엔진분들이 대부분은 아시는 노래. 이제 첫 곡은 사실 이걸 제가 왜 갑자기 하느냐. 제가 사실 붉은 밤이라는 콘텐츠를 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러면 약간 플레이리스트도 공유하고 그러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내가 예전부터 약간 저의 취향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많이 들려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K-POP 곡은 많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K-POP 곡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볼까? 예전부터 내가 즐겨드렸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대본이 너무 약간 충실히 이게 제가 정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제 걸 보여드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첫 곡은 무엇이냐? 엔진분들 몇몇 분은 좋아하실 겁니다. 이 곡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첫눈. 이제 겨울은 아니지만 이 노래만 생각하면 제 초등학교 6학년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댄스부를 제가 했었어요. 사실 제가 또 그래도 연예인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막 댄스부에 들어가서 막 내가 카이 할 거야 내가 막 수호 할 거야 이러면서 아무래도 지금은 선배님이지만 그때는 이제 막 어린 마음에 아, 내가 카이 할래. 왜 너가 카이 하냐. 약간 이러면서 되게 그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공연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이게 엑소 인트로 덥스텝인데
이거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카이 하고 싶다. 아세요? 오, 지금 봐도 멋있는데 아무튼 그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 오늘 스포 많이 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스몰 토크를 시작한 겁니다. 빨리 이걸 흘려 보내야 돼. 그냥 계속 스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아 중학교 때 중학교 아 이걸 얘기하는데? 잠깐만 근데 햄디 씨는 앨범에서 어느 버전이 제일 좋아요? 버전이 세 가지가 있죠. 예. 아 잠깐만, 제가 앨범 버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앨범 버전이 풀 뉴 하프, 죄송해요 제가 이거 찾아보느라 풀 뉴 하프가 있는데 풀 하프 뉴죠 순서가 아마. 저는 내가 봤을 때는 하프를 엔진 분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고 저도 하프 좋아해요. 하프도 좋고 풀 아니면 하프 뭐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 하프가 하프 네 하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지금 정신없이 막 이야기가 지나가는데 이해해 주세요. 또 뭐가 있지? 추천 받겠습니다. 이제 곡 추천을 몇 개씩 받고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아 근데 이거 이 썰을 한번 이 노래 들으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안 푼 썰이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100가지가 넘어서 이 노래 네, DNA인데 제가 사실 이 노래로 축제를 나갔습니다. 이제 엔진분들이 아실 분들은 다, 아 근데 다 알죠 이제 엔진 다 알 텐데. 오, 심지어 제가 빅히트 연습생이었을 때 또 색깔에 맞게 방탄 선배님들의 곡으로 그때 제가 진접고 다녔을 때인데 진접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도 제 나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연습생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대를 서고 싶었단 말이에요. 빨리 무대를 서고 그리고 피드백을 얻고 이제 계속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싶은데 솔직히 연습생 무대를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무대를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열심히 무대를 서면은 제가 얻는 게 있지 않을까, 발전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대를 서게 된 거죠. 네. DNA 이제 전국 선배님 파트로 서게 하게 됐는데 그랬습니다. 너무 약간 이른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은 드는데, 네,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어느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빅히트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진접에서는, 적어도 진접에서는, 진접에서는 내가 빅히트 연습생이기 때문에 내가 빅히트의 얼굴이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연습을 하고 무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긴장도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어린 패기로, 17의 패기로 긴장도 안 하고 잘 했어요. 재밌었죠. 거기다가 야무지게 추가로 안무, 한 1분 30초 되는 안무까지, 개인 안무까지 보여주면서 진짜 제가 그래도 그런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그런 깡따구가 한 번씩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진짜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네요. 질문도 똑같이 받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이 깁테랑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븐테이큰과는 거리가 먼 노래예요. 네, 이렇게 두 곡을 들어봤고요. 이 곡을 틀어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전 앨범과 이제 조금 잠깐은 빠이빠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새 앨범이 나오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듣고 가겠습니다. 안경 벗어보라고요. 아까 벗었는데 또 벗겠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라웃 같은 곡 있어요? 샤라웃 같은 곡이 뭐예요? 샤라웃 같은 곡? 기타가 들어간 노래? 글쎄요. 근데 사실 기타 들어간 곡은 너무 많아서 그냥 베이스도 사실 기타라고 칠 수 있고. 아니 근데 샤라웃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하고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예,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이 좋아할 만한 락앤롤 스타일 있습니다. 안무는 어때? 저는 좋아요. 안무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연습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던 안무긴 하지만 그래도 엔진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점점 참여율을 높여야죠. 햄승이 보컬이 돋보이는 곡이 있나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돋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범을 거듭하면 할수록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돋보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앨범에서. 그래서 랩송. Guess what? 노래 해주세요. 사실 제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한 소절, 한 소절씩만. 지금 그 가수가 초청돼서, 네, 라디오에 초청된 느낌으로 한 소절씩만 불러드릴게요. 햄디씨, 저번 앨범보다도 이번 컴백은 얼마나 기대해도 돼요? 아, 그 기대... 제가 이거 표현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번만큼은 여러분 안 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사리고 있어요. 안 사립니다. 너무 좋아서. 아무거나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 앨범에 관련한 거, 궁금한 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많이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햄스터 씨 많이 먹어 알겠지?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좀 많이 해놔야 활동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볼땡이에다가 많이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햄디 이번 컴백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이 있을까요? 히등의 변호사님이 변호를 해주시려고 자료 수집을 하고 계신데 저는 질문이 뭐였지? 닉네임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이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다른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색다를 거예요. 네. 많이 색다를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R&B 노래 추천. 이 노래 제가 추천드린 적이 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슴파는 다 사라졌네요. 사슴파 다 어디 갔어요? 다 이제 햄스터밖에 없네. 아직 그래도 사슴 같지 않나? 아,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다 사슴이라고 안 하니까 조금 섭섭하긴 하네요. 조금. 예전에는 막 아니야 희승이는 사슴이야 막 이러고 아니 무슨 사슴이야 희승이는 햄스터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모습도 보고 막 그 보고 막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웃고 막 그랬는데 귀엽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싸우지? 그런 거 보고 진짜 귀여워가지고 그랬는데 사슴파는 다 어디 간 거죠? 지금 햄스터파들이 지금 완전 집권했는데? 사슴파가 없어졌는데요? 아 사슴파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고요. 아 근데 닉네임이 햄승이잖아. 뭘 사슴파인 척해요. 닉네임 바꾸고 얘기하지. 사슴 희승 막 이런 걸로라도 바꿔서 하든가 햄승이라고 대놓고 해놓고 사슴파라고 하면 믿겠냐고. 아 밤비 여기 있네. 밤비 짱맨 여기 있네. 짱팬. 밤비 짱팬.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요. 사슴파 여러분. 전 둘 다 가져가야 할 겁니다. 아 둘 다 희승이죠. 근데 둘 다 좋은데 그래도 뭔가 섭섭하다 이거죠. 햄스터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사슴햄? 돌연변이가 생겼네. 아 햄스터 키우고 싶냐고요? 아 저 하나로 족합니다. 저 하나 먹기도 지금 힘들어서. 이번에 몇 곡 있어요? 맞추시면 제가 이것을 라이브 키겠습니다. 댓글 그 게시글로 올려주세요. 햄승까지 나왔다. 진짜 갈 대로 갔다. 햄승 나왔다. 희밤비. 네. 이제 여러분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붉은 밤. 재밌네요. 이렇게 막 스포도 하고 하니까 되게 저도 약간 내심 5월 22일이 언제 오나 진짜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진짜 하루하루가 조금 길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스포라도 하니까 이제 그래도 같이 뭔가 답답해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네. 좋은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 붉은 밤 라디오를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혼자 사실 처음 평소에는 혼자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뭔가 주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뭔가 붉은 밤이라는 그 컨텐츠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한 달이 짧다면 짧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저희도 이제 진짜 뭔가 무대 같은 것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도 되지만 아, 저도 이제 좀 뭔가 뭔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되게 두근두근하고 조금 많이 컴백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약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곧 이제 곧 있으면은 사실 막 이런 그 지금 이 캘린더만 봐도 엄청 많잖아요. 컨셉 트레일러, 컨셉 무드보드, 컨셉 포토, 컨셉 무드보드, 컨셉 포토, 컨셉 무드보드, 컨셉 포토, 트랙리스트 포스터, 타이틀 포스터, 앨범 프리뷰, 티저, 오피셜 무비로 이제 컴백을 하는데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진과 더 함께 할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엔진분들이 굉장히 이제 설레는 한 달 이제 저는 이제 빨리 컴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더 크겠지만 엔진분들께는 이렇게 뭔가 공개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 오늘 그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뭔가 마음가짐이 남다른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정말 남다르고 준비도 되게 많이 했고 저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약간 비단 실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뭔가 아티스트라는 그 타이틀에서 한 단계 더 조금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것들에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뭔가 벗어난 뭔가를 좀 더 깨고 성장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앨범에서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무대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디션 관리를 잘 하고 해서 엔지분들이랑 또 이번 앨범을 통해서 또 특별한 시간들 그리고 엔진분들한테 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네, 앞으로 아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셀카를 많이 못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면 셀카를 제가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셀카를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 이게 제가 많이 찍어도 많이 찍어도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사진을 찍어서라도 제가 좀 올려서 엔진분들한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내일 맞아 내일 누구죠? 내일 양정원 이승 박성훈 내일 없어요? 네 조만간 또 다시 붉은 밤 올 테니까요. 네 박성훈 씨가 할 겁니다. 아닌데요. 와 잘해놓고 마지막에 망하네 이게. 네. 아무튼 다음에 하는 그 친구도 아 박종성이구나 종성이도 아니구나. 아무튼 뭐 붉은 밤 다음에 할 친구도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거 말고 더 스포가 많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봅시다. 식사 안 하신 분 맛있게 하시고. 얼른
오늘은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빨리 잘게요. 화이팅.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